한여름 삼복더위에도 골짜기에 겨울비 같은 찬비가 내린다는 의령 찰비계곡. 의령은 낙동강과 남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으로 비옥한 토양에 품질 좋은 농산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특히 오일장이면 더욱 붐비는 이곳에서 의령의 숨은 맛이 탄생했습니다. 의령 메밀소바는 이름처럼 일본의 식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음식인데요. 차가운 장국물에 면을 적셔 먹는 일본의 메밀소바와는 달리 이곳 메밀소바는 따뜻한 국물에 면이 담겨 나오는데요. 국물 역시 가다랑어포 대신 멸치 우린물에 장조림 국물을 섞어 한층 한국적인 맛을 살렸습니다. 메밀면 위에는 간장 양념에 일주일 정도 조린 쇠고기 장조림이 올라가는데요. 고명들도 알록달록 정말 예쁘죠? 네, 면에 올라간 장조림 만들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데요. 장조림 국물이 온소바, 냉소바 국물에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국물만 내는 데는 이것 말고도 비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녹색 시금치, 하얀 파밑단, 갈색 장조림, 노란 깻가루, 붉은 고춧가루까지 오색이 빛나는 한 그릇의 예술, 의령식 메밀소바의 자태입니다. 잘게 찢은 장조림을 따끈한 멸치 국물에 푹 적셔 먹는 맛, 의령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국물 한 모금 넘어가는 순간만큼은 답답한 세상사도 훤히 잊을 수 있겠죠? 한끼 식사는 물론 출출할 때 먹으면 그만인 메밀소바 한 그릇. 의령에 오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맛은 다음날 속풀이로 최고라예. 한번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자꾸 오게 됩니다. 의령 메밀소바 꼭 드시러 오이소! 오이소! 오이소!